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하고요. F의 6. 오케이. 어려웠나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밥 못 먹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숨을 쉴 수가 당연히 숨 쉴 수 있죠. 언급 줄게. 그래서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어떻게 쓰죠? Okay. 이렇게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Bread가 아니고요, breathe입니다. E-A. You can breath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reathe 뜻은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can breathe 봤고요. I can breathe. 그 다음에 난 걸을 수도 있어요. I can walk. Okay, walk의 뜻은? 그렇죠, 하다시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나의 다리로 란 말 쓰고 싶으면 뭘까요? With my legs. 됐습니까? Okay, 뭐뭐를 사용하여 란 뜻입니다. 나의 다리를 사용하여? With my leg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ith my legs란 대답을 듣고 싶다 칩시다, 우리가. 다리를 사용하여. 이거 한글 뜻을 다 쓸게요. 그러면, 나의 다리로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어떻게 걸을 수 있니? 그랬더니 어떻게 걸을 수 있다? 나의 다리로. 그러면 With my le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With my legs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물으면 될까? How can you walk?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리로 라는 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묻고 답하는 말이다. I can walk. 계속해서 나는 코도 굴 수 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I can snore. 쓰는 법? I can. 그렇죠. I can snore. 뭐를 사용해요? With my nose. 하면 되겠죠. 나의 코로. With my nose. 됐습니까? 코도 골 수 있다. 대단한 일 하십니다. I can snore. 계속해서 나는 노래 부를 수 있다. I can sing. Sing의 뜻은? 노래하다. 뭐로 노래할 수 있죠? With my mouth. 그렇죠. With my mouth. 입으로 말이죠. 나의 입으로. With my mou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좀 더 나오네요. I can sing.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I can see my face. 어떻게 쓰죠? F-A-C-E. 그렇죠. I can see my face. 그러면 이번에는 my face라는 데다. 아, 우리 뒤에다 좀 더 붙여볼까? I can see my face. 그쵸. With my eyes. 됐습니까? 나는 눈으로 내 얼굴 볼 수 있어요. I can see my face.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나의 얼굴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My fac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With your eyes. 오, 그렇죠. 너는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With your eyes. 그렇죠. 그랬더니 난 볼 수 있어요. I can see. 무엇을? My face. 어떻게? With my eyes. Okay. 밥은 못 먹었습니까?
그렇군요. 사실이군요. I can see my face.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I can see the sky. 뭐라고요? I can see the sky with my eyes. I can see the sk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Here 어떻게 쓰죠? H-E-A-R. 그렇죠. Here 뜻은 듣다. 듣다죠. I can hear my mom. 더 붙여볼까? My ears. My ears. 지금 나의 귀로. With my ears.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그렇죠. What can you hear? 누구 소리 들을 수 있니? 말이죠. Who can you hear with your ears?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알람 이러던가요?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이러는데요. 더가 아닙니다. 알람 할 때 아 소리는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고 D가 되는 거예요. 더 애플이 아니고 D 애플이 되는 것처럼 됐습니까? 알람 어떻게 쓰죠? A-R-M. 그렇죠. R 됐죠. R-R-M 됐죠. Alarm. 조금 까다로운 스펠링입니다. I can hear the alar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I can speak to you. 그렇죠, to 잘 나왔습니다. Speak 어떻게 쓰죠? S-A-P-E-A-K. 그렇죠, I can speak to you. 왜?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겠다? Who can you speak to with your mom? 선생님 분명히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있어야 돼요. Who can you speak to?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니? Who can you speak to? 너의 입으로? 난 너에게 말할 수 있다. I can speak to you. 어떻게? With my mouth. I can speak to you with my mouth. 오케이, 좋고요.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공도 찰 수 있대요. I can kick a ball. 그렇죠. 공 하나니까 a ball 해야 되죠. 킥 쓰는 법은 쉽죠. I can kick a ball. 붙여야죠. My leg. 그렇죠. 다리는 두 개니까 leg 사든지 뭐 탄다리 하고 싶으면 가든지 my le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공을 찰 수 있습니다. 내 다리로 with my left. 그러니까 I can kick a ball. I can kick a ball.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문도 열 수 있대요. I can open the door. Open 쓰는 법? Door. Door. With my hands. 손 두 개니까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I can open the door. 나의 손으로 With my hands. 오케이, 그래서 뒤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공도 던질 수 있대요.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Throw 쓰는 법. Okay, I can throw a ball. 그렇죠. 붙여야죠.
네, 한 손으로 던지겠죠? 네. 누가? 네. 그래서 나는 손으로 공 던질 수 있어요. I can throw a ball with my hand. Okay. I can throw a ball. Okay.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지금 귀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모르는군요. 귀가 뭐죠? Ear죠. Ear 어떻게 쓰죠? E-A-R. 그렇습니까? Okay. 근데 이렇게 썼네요. Ears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들. 애는 쭉 확인했으니까 말로 하고 쭉 지나가겠습니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여기서 아 참 여기에 이렇게 물었으니까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요. 뭐죠?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the alarm.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ear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ear로 할 수 있는 하다시는 뭐다? hear다. 됐습니까? ear로 hear 하죠. 듣다 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I can breathe and snore가 나오죠. 이 책에는 맞습니까? I can breathe and snore. 숨도 쉬고 코도 골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말고 I can breathe, snore and smell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코로 뭐 할 수 있니? 그래서 난 숨 쉬고 코도 골고 냄새도 맡을 수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I can breathe, snore, and smell. 그러니까 코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다시들이죠. 코라는 이름씨, nose라는 이름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틀린 것들 모아놔야지. 그래야지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눈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여기에서는 eyes로 할 수 있는 하다시는 뭐예요? See죠. See the star. 뭐를 본다는 것들아? See the sky. 뭐 그 다음에 뭐였더라? 뭐 하여튼 뭔가를 see라고 하죠. see. 이 eyes로 할 수 있는 건 see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입으로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오케이. 여기서 mouth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나오죠? 하다시는 뭐 it도 할 수 있겠지만 또 speak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taste도 할 수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먹고 말하고 맛보고 이런 것들을 mouth로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leg으로 할 수 있는 건 kick이라든지 뭐 이외에도 jump, walk 이런 것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hand로 할 수 있는 건 그쵸? open이라든지 throw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틀린 거는 breathe와 ears spelling.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성모.